이곳은 인천 최초의 천주교 성당 답동 성당입니다. 답동성당은 인천 최초의 천주교 성당으로 우리나라 근대화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당의 도명천장과 기둥, 스테인드 글라스로 인해 더욱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답동성당은 1895년 정초식을 갖고 이듬해 종탑이 완공되어 1897년에 비로소 전면에 세 개의 종탑을 갖춘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전이 완성되었는데요. 문화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1981년에 사적 28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답동성당의 오르간은 3개의 건반, 44개의 스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외에 설치되어 있던 오르간을 2011년에 빈센트 트레이너 씨가 이곳 답동성당에 조립 제작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 답동성당에 있었던 모두의 오르간 연주회 실황을 통해 오르간 음악을 감상해 보시죠.